예, 반갑습니다. 8월 9일입니다. 예전 문어 입소지 작업 중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이 주변에서 제일 마지막에 입소지를 합니다. 저는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잎을 많이 따면은 사과 이제 뭐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색도 빨리 나는 것도 같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근데 요 가린 것들을 안 떼면 거의 하얗게 되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35도 가까이 올라갈 날인데, 새벽 5시부터 입소지 작업을 합니다.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자, 2차입니다. 오늘 우리 아주머니들 새벽 5시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혹시나 건강 이상일까 싶어서 한 11시까지 하고, 안 합니다. 우리 친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잎을 빨리 따면 색이 난다, 빨리 난다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잎이 사과새를 내는 공장인데, 공장을 없애면은 노출시키면은 햇빛이 굽는 거죠. 누렇게 뜹니다. 그럼 이 더위에 견디는 힘도 약해지고 색도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잎을 최대한 늦게 하는데, 원래는 추석이 제일 빠른 해죠. 빨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15일 전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럼 저는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살짝 붙은 쪽 타고, 지금 최종, 마지막, 이렇게 이제 잎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맛있는, 사과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입작업을 합니다. 자, 잎을 이제 제거를 하고, 광시트의 영향으로 해서 색이 전체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는 붉은 색이 돋 겁니다. 지금 뭐, 원래부터 자라면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제 사과를 꾸준히 드실 수 있게 제가 준비 중입니다. 바로 이제 저는 홍로를 택배를 하다 보니까 택배 사고 만나서 뭐 직접 배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준비 주고, 뭐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맛있는 그창 사과를, 제 사과를 맛보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20일 이후로 첫 배송이 한 25일 전으로 나갈 수 있을게 제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해서. 근데 한 그냥 11시부터 엄청나게 덥습니다. 잘못하면 막 탈수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맛있는 사과를 하시려면 충분히 잎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 경북 쪽에 계신 분들, 뭐, 이거 홀랑 진짜 뺏기는 분도 계시던데. 소비자가 그렇게 만든 거죠. 잎이, 정상적인 사과는 좀 희끗희끗한 데도 있고, 그런 사과가 맛있고 정상적인 과일입니다. 전체가 빨갛다는 거는, 다른 멋은 펜법을 쓴 겁니다, 그지? 저는 나름 최대한 맛있는 사과, 건강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뭐, 제초 작업하고, 잎소지 작업,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